해줄게. 이게 진짜 모르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 나 들어봐. 내가 얘기해줄게. 여기 정보처리 기사 시험 있어. 여기 이제 경측을 하고 나랑 같이 봤잖아. 경측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붙어야 되잖아. 아니 나도 끝까지 군대를 안 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싸이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는 문제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그냥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꿔. 비주얼 베이징이나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돼. 비주얼 베이징은 전혀 몰라도 그냥 화면을 할 수 있는데 나도 당연히 모르는 길 한데 우리는 계속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근데 병준이는 나 기억나서 병준이는 시험을 봤는데 컴퓨터를 못 켜.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켜서 그래도 모르지 마. 그러니까 어떠냐면 간단히 설명해줄게. 스타를 하려면 그 레이스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야 되잖아.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얼굴을 묶인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디 뭐만 보고 간 거냐면 이미 스타 해가지고 그 화면에서만 뭐 그러니까 그냥 그 로템에 들어갔어. 그때부터 이제 미네랄 긁어서 뭐 질럿을 열 마리 뽑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익혀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질럿을 30분 안에 열 마리를 뽑으시면 합격입니다 이러는데 그 스타 레이스 그림을 클릭하는 걸 몰랐던 거야. 이거 어떻게 켜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켰으니까 야 켜 보통 켜주지 않냐? 아니 그래서 아니지. 들어봐. 아니 들어봐. 근데 켜는 것까지 시험인데 그래서 정진이가 손을 들고 어떻게 켜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 감독관이 이 새끼는 떨어질 건데 그래 뭐 켜주기라고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켜준 거야 감독관이 뭐래? 레이스 더블 클릭하더니 그때부터 또 입력된 건 잘하니까 붙인 거지 그럼 이래라 이제 컴퓨터를 못 켰는데 그걸 얘가 안 켜줬으면은 프로그램 시간을 못 했는데 그리고 얘가 기억을 못하는 게 나는 그래서 필기는 붙었는데 필기시험 한번 떨어졌어. 난 어떻게 떨어졌냐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 매뉴얼을 외웠는데 이게 딥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질럿 10마리인데 드라곤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드라곤 10마리를 뽑았어. 그 드라곤 10마리를 이제 클릭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입구에 갖다 두면 합격 이렇게 떠야 되는데 계속 10마리를 뽑아가지고 갖다 두는데 불합격? 불합격 그래서 30분에 오버된 거야.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너 그 질럿이 드라곤이 아니면 질럿이다. 나 다시 봤어. 박병준 한 번에 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얘기하자 하는 거는 모르는 거는 봐봐. 우리는 모르는 거 이유를 알아. 내가 왜 모르는지 알아. 나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너는 나는 모르겠는데 붙었다. 그리고 아니 진짜 몰랐다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할 줄 몰랐어. 아니 그러면 다 찍었단 얘기 아니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 학교 때 전사를 배웠잖아.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학교 수업에 나가야 되는데 너도 모르지. 아니 안 거야. 안 나갔대잖아. 수업 시간에 전사를 배웠잖아.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안 거야. 안 거네 그러니까. 그안 거네. 알았지. 맞아 그거야. 놀라운 능력력으로 다 극복해내고 아니 그거를 머리에 싸매고 공부하는 100명을 이기고 아니 근데 그렇게 천재가 아닐 수 있는 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옛날에 그 슈퍼 패미컴 있었잖아. 그 드래곤볼에서 다 일본어잖아. 게임만 드립 따다 보니까 일본어로 터득하는 애들이 맞아. 있었어요. 천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드립 따한 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 수업만 잠깐 들었잖아. 아니 수업 듣고 이제 컴퓨터랑 친숙했으니까. 아, 게임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게임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건 천재라기보다는 그렇게 익숙한 거라고 말해야 되나? 게임을 미친 듯이 한 거지. 게임을 미친 근데 그것도 얘 성격인 게 얘도 약간 뭔가 고집이 생기면은 자기 하는 대로 하잖아. 그때도 고3 때도 그렇게 담임이 의대를 가라는 거를 자기네 피는 못 보겠다고 약간 그런 고집이 있는 것처럼 죽어도 의대만 가지고 거기서도 전산도 그렇지. 자기가 붙었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서부터 하면 돼. 그냥 빨리 배워서 하면 돼. 쓸데없는 고집으로 또 가가지고는 아니 쓸데없는 고집은 아니었던 게 그니까 그 시험을 아니, 그러니까 연령 있잖아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게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게 이제 그 2001-2002년 때부터 내가 이제 처음에 홍대 클럽을 알게 돼가지고 힙합을 좋아하고 또 얘도 좋아하고 또 친하니까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에 땀이 나고 이러니까 이 앞내가 나더라고. 그리고 나랑 정현이가 앞내가 내가 여기 이제 겨드랑이 앞내 그래갖고 너 수술 받아라. 너 이거 여자 못 만난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 이건 뭐 레이저로 몇 번 지지면 돼. 그때도 2005년에도 끝까지 수술 안 받더라고.
있을 대학 간 얘기가 대학 간 얘기로 뭐 나는 의대는 진짜 쓰기가 싫었고 그거 아직도 지금 그 고집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론 자기는 지금 공장으로 돈을 잘 버니까 아 그렇지 뭐 인파가 여섯 대니까 근데 야 자기 생각 있고 고집 있는 건 왜 아니 근데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고집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가끔 보면 너무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뭔가 꽂히는 게 있어 뭔가 꽂히면 고집 부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가 그 집단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들어갔거든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집이 뭔지 알아? 네. 자기는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고집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자기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고집이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안 돼 어,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실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입학할 때부터 생각이 그러니까 너는 막 중학교 때 학원 가다 보니까 뭐 과학고 진학반 이고 했잖아. 넌 특별하고 나는 거지. 또 이제 또 얘기해. 왜 물어봤어, 엄마? 물어보면 답이 뻔하잖아. 이게 아니야, 그게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외모가 겸손하니까 괜찮아. 자랑이 나의 생각. 자랑해. 기본적으로 나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를 갔던 선배가 없었어. 빨리 달리기 시작했잖아. 자기가 내가 학교 역사를 썼다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몰랐던 거 있다.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학교를 진학시켜 본 게 없고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저기. 아니 들어봐. 이전에 이번에는 다른가 들어보자. 우리 학교에서 다른가.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내신은 좋았지. 학교가 그랬으니까 내신은 좋았지. 내신 좋았는데 이건 약간이었지. 내신은 좋았어. 내신은 좋았는데 이건 약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외고를 많이 보냈거든. 우리 이제 외고를 보냈다 그냥 나보고 대원 외고를 쓰라고. 고집이었나? 근데 과학고의 고집을 왜 부렸어? 아 들어봐. 들어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니까 그 학교에서 1등이 아니었거든. 1등이 아니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원외고를 써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밑자야 본전으로 서울과학고. 밑자야 본전으로 제일 센 게 쓴 거야. 씨. 그런데 붙었다. 근데 내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 아야 들어봐. 결국에는. 아니 들어봐. 거의 조민급. 비리 아니야? 아야 밑자야 비리 아니야 이거? 생각하고 썼는데 내신은 좋았어. 내신 좋았는데. 아니 1등이 아니었던 건데 그럼 전교 1등도 아니었던 얘기 아니야? 그렇지. 전교 1등 아니었어. 내가 졸업을 1등도 못했거든. 아니 근데 내신 1등에 들어오는 거 아니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고입 선별고사 시험 문제 아니? 고입 선별고사. 그러니까 연합고사를 봤잖아. 따로 없었어? 시험 봤지. 시험 봤지. 연합고사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 두 개인데 고입 선별고사로 내신 좋으면 면접 잘 못 받아 합격이었어. 그러니까 면접이. 내는 면접을 잘 본 거지. 아니야 면접을 잘 본 게 아니고 연합고사 내가 다 맞았는데. 연합고사 잘 본 거야. 근데 거의 다 잘 본 거야. 아니야 연합고사. 아니야 거기까지가 컷이었어. 아니야 연합고사 한두 개. 거의 변별력이 없는 거지. 만점이나 한 개나. 거의 변별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개 틀리면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면 붙는 건데 두 개 틀리면 붙은 애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두 개 틀리면 그럼 내신 1등이었겠지 나는 그 내신이랑 뭐 병신의 이런 거나 면접에서 점수가 모자랐던 걸 연합고사를 다 맞아서 붙은 건데 아니지 병신의 성적도 따로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병신의 특차 일반이면 내 병신의 성적은 한 뭐 그 그러니까 3점 정도 한 3점 4점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조규붕이 왜 수학경 했냐면 조규붕이 우수상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다 특차로 뽑히기에는 상이 낮고 그러니까 가산점은 제일 높은 그러니까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특차 중에는 조규붕이 가산점이 4점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고성사 다 맞고 내신 만점 걔 또 강원도에서 학교 다녔잖아 강원도에서 학교 다녔는데 걔는 웃긴 게 강원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중3 때 수학 경시하려고 대치동에 주말마다 오다 보니 엄마가 딱 보니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딱 너랑 똑같은 거야 대전에 있다가 강원도 원주에 있다가 왔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서울과학고를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강원과학고에 가봤자 경쟁자가 너처럼 없어서 이게 오히려 도태되겠구나 엄마가 딱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돈이 이제 원주에서 강원도에 이거였거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서울에 집을 사서 중3 때 전학을 왔어 그래가지고 중3 때 강원도에 있는 중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완전 내신이 이거였다가 내신 이제 중3 동안 1년 동안만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내신, 중3 때 2학기는 또 내신이 안 들어갔고 1학기만 그러니까 1학기 때도 뭐 잘했겠지만 2년 동안 내신이 너무 이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끼리 어땠냐면 나는 이제 조규붕을
중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 혹시 했으니까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강원도 사람인건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얘가 강원도에 있지만 원래 집은 서울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어땠냐면 야 쟤는 왜 강원도 사는데 서울 가갖고 수석이지? 막 그래가지고 연합고사 얘기를 하면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연합고사가 국어가 20문항이면 정답이 1번 4개, 2번 4개. 그거 맞아. 나 그런 상상 했어. 아, 그거는 셀 수 있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게 다 아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전체 180개에서 36개씩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그걸 다 외워서 개수를 해서 그러니까 10개인 것도 있고 12개인 과목 그러니까 계속 안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잖아. 있었던 것 같아. 아 나는 180에 36은 적용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180에 36까지 적용해서 두 개를 찍어갖고 맞춘 거야. 아 나는 23개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 내는 거야. 문제가 23개 이러면은 그랬는데 근데 나는 180에 36까지를 180에 36은 내가 생각도 못했네. 대충만 따져보고 그냥 나는 답을 풀었거든. 나는 항상 그렇고 나는 무조건 그 시험이 20개가 떨어지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시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나는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 그거를 내가 체킹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로 막 잘못 읽고 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 나는 그런 거로 이제 야 수능은 그러지 않잖아. 수능 안 그래. 수능 안 그러잖아. 내가 그 머리시 들어서 내가 수능 볼 때도 맨날 그걸 사는데 수능 안 그런 거? 수능 안 그래. 수능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뭐 1, 2번에 모의고사 자체가 근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게 다 정답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정답이야. 근데 이게 한 6개나 7개째 1열로 쭉 늘어간다? 굉장히 집중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국어는 언어는 잘 못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신경 안 쓰는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확신하고 풀었는데 갑자기 마킹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마킹할 때 3번이 예를 들어서 뭐 2번이 5개 연속 나오잖아. 그러면 굉장히 집중돼. 내가 요한 실수했나 이게 나온 말이야. 나도 그때 그 연합고사 버릇이 들어서 수능 그 모의고사 보고 매번 다 샜어.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땠냐면 그냥 기출 문제를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1년으로 늘어서면 찝찝하다니까. 1년은 좀 찝찝하지. 1년은 찝찝하지. 그거는 널 미워하지. 찝찝은 하지만. 그래서 늘 그런 애들이 있었어. 이렇게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이제 180에서 36개씩 딱 잘라진다는 걸 그걸 생각 못 했네. 나는 생각해서 과목 걸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마리카리하고 한 대 정도 시험을 찍어서 맞춘 거란 말이야. 그냥 모의선발고사는 그렇게 막 몇 년 전 자료까지 확인을 잘 못하니까. 맞아. 그런 생각 못했네. 나 고성고사 하나 틀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만점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사실 알았으면 하나를 틀릴 수는 없지. 그렇지. 하나를 틀리면 두 개를 지적했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해서 선 몇 개씩 다 맞춰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두 개를 찍어서 맞춰갖고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서울학교 들어간 것 자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어. 아니 운이 좋은 그거는 모르겠는 게 면접을 잘 봤을 수 있지. 면접을 잘 봤겠지. 아니 면접 우리 두 문제였잖아. 그 수학이랑 뭐였잖아. 다 맞췄어? 틀렸어? 다 맞긴 맞았지. 근데 못 봤어. 내가 애들끼리 얘기한 게 뭐였잖아. 지금 애들끼리 얘기한 거 들어오면 우리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면접이 어렵잖아. 면접 두 문제 다 맞춘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 알았어. 맞아. 그러니까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면접도 변별력이 없고 결국은 내신도 그렇게 1점 이상 차이 안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